많은데 우선 초기에 제 마음이 변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 그랬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언론 보도를 접할 때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세 가지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들이 막 받아쓴 건데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에 들어갈 때 네. 정원회 입학, 특례 입학을 했다. 이 보도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짜 특례 입학을 했단 말이야? 왜 그랬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 따님이 제가 그 외국 차를 잘 몰라서 포르쉐? 예, 포르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하니까 어머, 이게 또 뭐지?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국 후보자 아들이 강경만들. 군대를 안갈 것처럼 이중 국적자인데 군대를 안갈 것처럼 계속 연기를 한다라는 보도. 이세 가지가 저 처음에 그세 가지 보도를 접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왜냐하면 그세 가지 전부가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조국 후보자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막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첫째, 그 당시에 특례 입학하지 않았다. 정원에 입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휴,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포르쉐가 아니라 아반떼 아반떼. 탔다. 네. 그것 때문에 또 휴. 또세 번째는 정말 만약에 아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 가기로 해서 곧 군대를 간다. 이걸 보면서 다시 휴.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 따님이 특례 입학한 것처럼 전제하고 토론하고 아직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건 포르쉐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치 아드님도 군대 문제가 해결 안된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여기 언론도 와 계시지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제 제기 중에 의혹이 해명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혹이 해명됐다.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보도해 주시지 않는 맞죠. 겁니다. 죽여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어차피 목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죽이기였으니까 무조건 의혹을 던져놓고 아니면 말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과 방송이나 그 어떤 추가 보도도 없어요, 지금 애들. 네, 그런데 우리가 웅동학원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걸 우리가 벌써 다 까먹은 건데요. 맨 처음에는 산호맹으로 흔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산호맹 문제는 쉽게 들어갔어요. 왜냐? 사실 조국 내정자보다는 산호맹의 괴수? 김문수? 산호맹의 뭐라 그러지? 우두머리? 예, 우두머리는 박노해 시인하고 백태웅 교수예요. 하와이 교수님, 하와이 네, 교수님.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 네. 백태웅 교수를 영입해서 국회의원에 출마시키려고 했다. 그 하나로 산호맹 논란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조국 후보자님 딸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론이 문제 삼는 거는 당국대 논문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국대 논문권도 만약에 조국 후보자 딸이나 조국 후보자가 그 교수에게 네. 제일 저자로 넣어줘. 그런 문제가 되죠. 이랬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웅동학원이거든요. 이 웅동학원도 사실 웅동학원은 여러분들 파보면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학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존경해야 될 학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존경할 만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웅동학원에서 복잡한 회계를 통해서 돈을 빼돌려서 조국 후보자가 아파트를 샀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오늘 주제가 언론 개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나중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시고, 지금 사실 민주당, 여기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신 시민들이 많은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언론 이거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언론 운동할 때 그때 언론개혁 운동이 노무현 정부에서 네. 신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어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당시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큰 언론사, 소위 당시의 메이저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보수 세력 쪽에서 그렇지 않은 진보 언론사에게 이거를 무기로 활용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많은 토론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못했는데 네네. 저는 지금 민주당 미방위 위원들이 할 일은 과기정통위로 바뀌었죠. 예, 그 상임위에서 할 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얘네들은 또 던지고 말고 아니면 말지. 더 이상 이것도 저희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우리 의원님이 징벌적 손해배상. 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생각하게 된 거는, 여러분 혹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아십니까? 예, 예전에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일부러 포르말린을 업체가 넣은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포르말린이 자연 발생적으로 소량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밝혀지기 전에 그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로 그 업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업체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그런 허위의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자유한국당이 섭섭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자유한국당 문제제기대로 한다면, 그게 다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 조국 내정자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 100분 토론에서 깜빵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집안이 조국 집안이에요. 네, 저는 이게 정말 그 악마화 시킨다는 느낌? 마녀 사냥. 예, 예, 그런 예.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니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 한 의혹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자, 저는.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깨끗하게 자유한국당이 사과하고, 예, 언론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예, 책임을 지고. 만약에 그 악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을 했다면 정말 그 어려운 웅동학원에서 돈을 빼서 집을 사고 정말 이랬다면 정말 제 너무 이 부분은 어이가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야 우리가 깨끗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청문회를 조속히 결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보실 때 청문회 자꾸 뭐 보이콧 소리도 나오고 이런데, 의원님 만약에 청문회는 보이콧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게 낫죠? 그거야 민주당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인 이해찬 대표님이 당대표시잖아요. 그냥 믿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이콧을 한다 그래도 국민청문회라는 네. 자기네들이 안 한다 그러는 거고, 우리는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은 대개 청문회를 열잖아요. 그럼 그 청문회는 야당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의혹 제기한 것을 증명할 만한 팩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내정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결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게 야당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야당은 청문회를 하자고 하죠.
예, 아무래도 그리고,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상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하는 듯한 시간만 예, 끌고. 네, 이게 예. 미스테리입니다. 아주 미스테리. 네. 그렇게 의혹이 많고 대한민국에서 악마화를 만들어놨는데 의혹은 안 밝히겠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시간 끌기. 예.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중세 때 마녀 사냥을 할 때 마녀 판별법이 있었어요. 마녀 감별법. 그게 뭐였냐면 마녀라고 지목된 사람을 강물에 빠뜨려요. 그래서 깔아앉아서 죽으면 사람이고 떠오르면 마녀다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은 현대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네. 그런 식의 중세를 살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에서 조국 내정자에게 야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따지는 모습 그리고 답변하는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요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때렸으면 국민들도 지쳤고 후보자도 이미 포기하고 임명자도 물러설 수 있었는데 의원님이 보면서 이 금요일 날 퇴근해서 이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청원을 해주시고 실시간 검색어 싸움을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정치를 해보신 우리 추미애 의원님 어떠세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아 문재인 대통령은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 그리고 이건 결국 봉하 아방궁 그리고 논두렁 시계 예, 그 아픔 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나오게 하고 가슴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조국 내정자가 청문회를 할 기회를 주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내정자를 흔드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걸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이 시기 우리가 할 가장 큰 애국이다. 조국 교수, 조국 내정자 딸의 입시 부정 없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다 증명됩니다. 별일 없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언론에 또 섭섭한 것은 네. 웅동학원과 관련된 해명 자료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자료를 안 보시는 건지 보시고도 왜곡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다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요. 웅동학원 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들이 사실은 이게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네. 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사모펀드인데요. 그거 많이 걱정하세요. 네, 네. 근데 이 사모펀드 건도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림 그 그림과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께서 네. 하나하나 답변하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유능하게 질문을 해서 좀 이쪽이든 저쪽이든 클리어하게 청문회에서 해결되길 바라고 네. 청문회가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네. 저는 조국 내정자가 기자회견이든 그것을 국민청문회라고 이름을 짓든 네. 반드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이 요즘 또 딴 데서 또 싸우러 가셔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이 우려와 기대가 많았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실 좀 지켜보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의원님 보실 때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세요. 네, 네, 네. 예. 요거 말씀드리고 대학생들 네.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 갈게요. 그렇게요. 예. 우선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다.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은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거의 난장판을 만들었던 그 광경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국회의원들, 불법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 내정자 주변을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차후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칼날이 가는 데까지 지금은 조국 수소에 올인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갈라질 수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 문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학생들 여기저기서 서울대, 고대 뭐 하면서 시국선언 한다는데 의원님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우선 저는 대학교 때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을 해서 감옥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원래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만든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정치 체제를 바로잡는 게 젊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대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 집회에 자유한국당 대선 캠프 전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으면 누가 그걸 순수한 집회로 보아주겠습니까? 정준길 얘기하는 거예요. 정준길.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마치 조국 후보자에게만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본래 젊음은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생들이 낸 입장문 보셨는지요? 네, 그 경북대생들이 낸 입장문은 보편적 정의로서 공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생 집회가 수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 긴 시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